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나 원래 쿨톤이야. 안녕하세요, 미소장입니다. 미소들, 제가 지금 피부화장을 안 하고 왔는데요. 오늘 미소들한테 이 노랗고 칙칙한 피부톤을 어떻게 해야지 하얗고 예쁜 쿨톤 피부가 될 수 있는지, 베이스 뜨지 않고 예쁘게 화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미소들, 스킨케어부터 아주 탄탄하게 해줘야지 화장이 잘 먹거든요. 제가 항상 메이크업 해야 하는 날에는 쓰는 제품이 있어요. 이치스킨 젤리패드 감추줄렌 제품인데요. 팩으로 해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외출해야 한다 하면 첫 단계로 무조건 사용해주는 제품입니다. 요렇게 되게 얇은 패드예요. 요거를 팩처럼 붙여주는 거예요. 진짜 얇죠? 얇아서 보이지도 않아. 제가 지금은 이 볼 양쪽에만 붙였는데 평소에는 1, 2, 3, 4, 5 이렇게 5개를 총 붙여주고 있습니다. 미소들, 저는 이거를 5분 정도 붙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이 너무너무 잘 먹어. 보통 화장 잘 먹으려고 많은 분들이 마스크팩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스크팩은 이제 에센스가 많아가지고 피부에 충분히 흡수되지 않으면 화장이 다 뜨고 밀리거든요. 마스크팩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날 저녁에 해주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화장 전에는 이런 토너 패드 형태의 제품을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유분감이 많은 제품보다는 수분 이주의 제품을 선택을 해주세요. 5분이 지났으면 이렇게 팩을 떼주세요. 떼주고 이렇게 토너 패드를 뭉쳐가지고 피부를 한번 닦아주는 거예요. 수분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바이오도마 하이드라비어 에센스 로션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맨날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처럼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사용하면 속건조가 바로 잡혀요. 지성분들도 속건조 있으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수분감을 충분히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저는 화장 전에 바이오던스 포어 타이트닝 콜라겐 앰플 잘 쓰고 있거든요.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되게 쫀쫀해져가지고 모공 사이에도 화장이 안 끼고 화장이 진짜 잘 먹더라고요. 이거를 피부 전체 흡수를 시켜줍니다. 미소들, 화장 전에는 스킨케어를 단계별로 흡수를 충분히 시켜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화장 다 밀리거든요. 흡수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이제 가벼운 수분크림을 사용해줄 건데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이치스킨에 여기 라인에 있는 감추둘렌 수딩크림이 있어요. 다 써가지고 이제 그거 대용으로 쓰고 있는 게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라 수딩크림이에요. 이제 화장 전에는 요런 제형의 수딩크림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분감 없고 수분감 위주의 엄청 촉촉한 크림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딱 바르자마자 흡수가 되고 피부가 되게 시원한 게 느껴지는 이 제품도 화장 전에 사용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피부결 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르면서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도 톡톡톡톡 해주면서 흡수를 다 시켜줘야 돼. 이렇게 흡수가 다 됐으면 이제 선크림을 사용을 해줄 건데,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셀프전시 레이저 선스크림 100입니다. 셀프전시 선크림이 좋다는 소리는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써보니까 와, 왜 좋다고 하는지 알겠어. 너무 좋아요. 선크림도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바르면 화장 밀려요. 그래서 조금 발라주세요. 저는 손으로 동글동글 돌리면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 셀프전시 선크림이 발림성이 되게 좋고 기름지지 않아가지고 좋더라고요. 아주 적당한 유분감만 딱 남아가지고 화장이 되게 잘 붙더라고요. 이렇게 발랐으면 마무리로 톡톡톡톡톡 흡수. 제가 지금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입니다. 피부 진짜 촉촉해 보이죠? 피부의 겉에서 이렇게 유분감만 막 도는 느낌이 아니라 피부 속부터 수분이 딱 차오르는 그런 피부 상태가 됐습니다. 미소들, 이제 다크서클을 커버를 해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기가 다크서클이 되게 심해진 거예요. 이거를 커버를 안 하면 사람이 좀 피곤해 보여. 그래서 꼭 컨실러로 커버를 해주는데, 더샘 팟컨실러 1호 코렉트 베이지 컬러입니다. 대신 요 제품은 미소들 살짝 매트한 타입이어가지고 자칫하면 화장이 두꺼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요런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다크서클은요, 연어빛 컬러를 사용을 해줘야지 다크서클 커버가 잘 되거든요. 딱 요 컬러. 요 컬러로 저는 커버를 해줄 거예요. 먼저 브러쉬에 컨실러를 듬뿍 묻혀줘요. 이렇게 묻혀주고 나서 먼저 손등에 이거를 이렇게 좀 덜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브러쉬에 컨실러가 적당량이 딱 묻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해줄 건데, 다크서클 커버할 때 미소들, 여기 눈 애교살 부분까지 다 올려버리면 눈이 좀 부어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크서클이 있는 딱 여기
여기만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브러쉬에 묻힌 컨실러를 어두운 부분에 쏙 이렇게 발라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 경계선을 풀어주는 거예요. 눈 밑은 피부가 얇아가지고 메이크업 제품은 최대한 얇게 올려줘야 되지 지속력이 높아집니다. 어때요? 커버 잘 됐죠? 이렇게 쏙 해준 다음에 경계선을 풀어주는 거죠. 저는 베이스는 최대한 얇게 해주는 걸 선호해가지고 두껍게 화장을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때요 미소들? 다크서클이 진짜 다 커버됐죠? 너무 잘 됐죠?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제가 지금 여기에 트러블이 올라와가지고 스킨 컬러랑 비슷한 이 컬러를 사용해서 커버를 해줄게요. 이것도 똑같이 손등에 살짝 덜어서 이렇게 해주고 경계선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린 컬러는 붉은기 커버용으로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평소에는 이 연어빛 컨실러로 다크서클만 커버해주긴 하는데 오늘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이 손등 이렇게 덜어준 다음에 붉은기가 있는 코 옆부분을 저는 커버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코 옆부분을 커버해주면 화장이 좀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눈 밑처럼 코 쪽도 화장이 두꺼워지면 화장 다 떠요. 그래서 코도 최대한 얇게 화장을 올려줘야 됩니다. 입술 옆쪽에 저는 붉은기가 살짝 있어서 이것도 살짝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소들 다크서클만 커버해도 피부가 진짜 깔끔해 보이죠? 대신 두껍게 올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쿠션을 사용을 해주는데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쿠션 중에 가장 만족스럽고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완전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컬러는 19N 컬러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밝은 21호 피부인데 이 19N 컬러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왔고 예뻐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진짜 얇게 올라가가지고 좋아하거든요. 먼저 쿠션을 쓸 때는 미소들 퍼프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바로 찍는 게 아니라 여기 팔레트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컨실러 손등에 덜어가지고 좀 양 조절하는 것처럼 퍼프도 여기다가 양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 나는 왜 쿠션을 처음에 썼을 땐 괜찮은데 계속 쓰다 보니까 왜 이렇게 화장이 안 먹지 하시는 분들은 퍼프 문제거든요. 그래서 퍼프를 바꾸거나 티슈를 여기에다가 얹어서 살짝 닦아주고 나서 사용을 해주시면 화장이 훨씬 잘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광대 이쪽 부분 있죠? 여기다가 먼저 쿠션을 톡 찍어주세요. 한번 찍은 양으로 톡톡톡톡 펴바르면서 발라주는 거예요. 얼굴 외곽선으로 갈수록 적은 양이 발라줄 수 있게. 그리고 아까 컨실러 바른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버리면 컨실러가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얇게 톡톡톡톡 조심스럽게 커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한번 찍은 양으로 옆에다가 살짝 덜어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컬러가 제 피부톤이랑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죠? 이렇게 볼 쪽을 다 발라준 다음에 남은 여분으로 코까지. 코도 화장이 두꺼워지면 나중에 무너지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그리고 마무리로 이마. 저는 퍼프로 좀 최대한 많이 톡톡톡톡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밀착이 잘 돼가지고 화장 지속력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피부 화장 미치지 않았어요? 피부표현 뭐야? 제가 이렇게 맨날 화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갈 때마다 피부가 너무 좋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아까 노란 그 피부톤이 다 사라지지 않았나요? 진짜 쿨톤으로 바꿔주는 아주 마법의 베이스 방법입니다. 무거움김 없이 화장이 너무 잘 먹었고 제가 스킨케어를 촉촉하게 해놔가지고 피부 속부터 촉촉한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출할 때 우리가 쿠션을 꼭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티슈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퍼프를 한번 닦아줘요. 그 상태에서 저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쿨톤 피부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마법의 제품들 몇 가지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촉촉한 베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외곽선이나 좀 불필요한 부분은 유분을 좀 잡아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잘 쓰는 제품이 루나 프로 포토 피니쉬 2호 블러 파우더인데요. 살짝 이렇게 베이비 핑크 컬러의 파우더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피부가 되게 뽀샤시해지면서 노란 피부가 딱 잡히고 쿨톤 피부가 되더라고요. 저는 피카소 128번 이렇게 뭐가 통통한 제품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묻힌 다음에 털어주세요. 그리고 얼굴 외곽선 부분에 살짝 얹어주는 거예요.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게.
외출할 때는 이 외곽선 부분 유분을 안 잡아주면 머리카락 다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분을 좀 잡아주는 게 좋고 여기 부분이 좀 뽀송해야지 얼굴이 입체감이 생기면서 좀 작아 보이는 효과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쉐딩을 하잖아요. 쉐딩이 촉촉한 피부 상태에서 진한 컬러가 들어가면 떡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쉐딩을 하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퍼프로 사용하는 것보다 브러쉬로 쓰는 게 좀 더 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파우더가. 이 팔자 부분도 살짝 유분을 잡아줘야지 팔자가 도드라지지 않거든요? 여기도 살짝 잡아줘야지 인상이 좀 부드러워 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파우더 처리해줬습니다. 피부가 진짜 뽀샤시해졌죠? 그리고 나는 만약에 가루 쉐딩이나 블러셔를 해줄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도 살짝 파우더를 얹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베이스는 끝이 났고요. 여기다가 이제 노란 피부를 쿨톤 피부로 만들어줄 수 있는 블러셔까지 제가 꼭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피 블러셔 멜로 럼미 라이크라는 컬러예요. 이게 살짝 딸기우유 컬러거든요. 이 제품만 쓰면 피부가 그렇게 뽀샤시해진다요, 미소들. 이렇게 웃었을 때 올라오는 앞볼 부분 있죠. 눈 밑에 최대한 가깝게. 여기 부분. 여기다가 톡톡톡톡 얹어주면요. 피부가 진짜 하얘 보여. 블러셔는 툭 이렇게 문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톡톡톡톡 얹어주는 거예요. 원래 내 피부가 붉은 것처럼 앞볼에만 살짝만 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저는 코 밑부분에도 살짝 얹어줬거든요. 그러면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 이렇게. 이제 진짜 마무리로 피부에 광을 조금 더 더해주기 위해서 하이라이터를 요즘 꼭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 맥 더블 글램이라는 컬러예요. 이게 진짜 너무 예뻐. 보이시나요? 이 은은한 광이 피부를 너무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고 컬러도 진짜 고급스러우니 예쁘더라고요. 먼저 콧방울에 사용을 해주는데 너무 밑에다가 발라버리면 코가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위에다가 여기다가 톡톡톡톡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코에 진주알 박은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콧등 가운데 부분에만 살짝 하이라이터만 잘해주면 피부에 광이 나면서 피부 진짜 좋아 보이거든요. 대신 너무 많은 양을 발라버리면 모공에 끼면서 피부가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적은 양으로만 조금 써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블러셔한 이 광대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 살짝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광이 피부를 진짜 좋아 보이게 만들어준다? 여기 바른 쪽, 안 바른 쪽 차이 많이 나죠? 이렇게 저는 하이라이터를 1, 2, 3, 4 이렇게 네 군데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미소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떤가요? 아까 노랗고 칙칙했던 피부 하나도 없어졌죠? 진짜 하얗고 뽀샤시한 쿨톤 피부가 됐는데 우리 미소들에게도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도 너무 잘 먹고 그냥 원래 내 피부가 좋은 것 같아. 진짜 이렇게 하면 수정화장이 필요 없으니까요. 우리 미소들 도움이 되었으면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